오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전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망고한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 여기 뒤에 아 이거 또 햇볕이 엄청나게 강하네요. 저 블라인드도 조금 치고 올게요. 아, 이제 조금 괜찮으려나? 예, 조금 더 낫네요. 예.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예, 어제 단하루 일요일이죠. 일요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적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주말 치고는 조금 많은 게 아닌가라는 예, 그런 숫자가 나왔네요. 어제 단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2만 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2명이 나왔습니다. 예, 역시나 이 사망자 수는 굉장히 적었지만 이 감염자 수는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500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 수는 102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지금 많이 퍼지고 있으면서 유아들 있지 않습니까? 5세 미만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이제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화이자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5세 미만 이 유아들도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굉장히 저용량으로 3회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5세 미만도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한다고 하면은 면역력이 이제 80%까지 이제 올라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위험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신 이런 엄마들은 이렇게 유아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LA를 본다고 하면은 LA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최근 들어가지고 두 배가량이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로 인해가지고 LA 카운티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를 위한 마스크 착용하는 거 의무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또 연장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을 탈 때에는 이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이 원숭이 두창 있지 않습니까? 멍키 팍스. 예, 요게 지금 계속 퍼지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막기 위한 이 백신을 지금 찾는 중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원숭이 두창이 많이 퍼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레이브 파티 있지 않습니까? 예, 레이브 파티 때 성행위를 통해가지고 원숭이 두창이 퍼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WHO에서는 유럽에서도 이 광란의 파티 때 원숭이 두창이 많이 퍼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원숭이 두창을 가진 사람이랑 접촉한 사람들은 격리를 3주 하라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이 원숭이 두창, 예, 멍키팍스가 또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유크레인하고 러시아의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89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는 전쟁이고요. 이제 곧 3개월이 다 돼가네요. 와 진짜 네, 오래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유크레인 동쪽으로 러시아 군인들이 네, 엄청나게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돈바스 지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전투가 강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세베르 도네츠크에서 굉장히 강력한 이제 공격이 지금 일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세베르 도네츠크라는 곳이 좀 전략적 요충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엄청난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마리오폴에 있었던 러시아 군인들이 이 마리오폴을 완전 점령을 한 뒤로 돈바스 지역으로 지금 옮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돈바스 지역들이 제2의 마리오폴이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걱정 섞인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더욱더 강력한 공격이 행해지면서 민간인들도 공격도 계속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역시 전쟁은 비극입니다. 비극. 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전쟁은 계속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러시아의 푸틴 때문이죠. 러시아의 푸틴은 이렇게 지금 전쟁을 일으킨 뒤로 지가 이 전쟁도 끝내고 있지 못한다고 해요. 네, 내부적으로 이렇게 또 많은 의견이
갈리면서 지 마음대로도 이 전쟁은 지금은 끝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이 똥을 아주 지대로 싸놨네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똥을 지대로 싸놨어요. 네. 똥 냄새가 아주 지리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유크레인하고 이 벨라루즈, 이 벨라루즈 국경에 벨라루즈 군인들의 병력이 계속 증강이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계속해가지고 벨라루즈에서는 군대를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는 것 같은데, 유크레인을 계속해가지고 긴장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장을 시켜야지 유크레인이 가지고 있는 군대를 돈바스 지역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고, 북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지켜야기 때문에 병력을 분산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벨라루즈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쟁에 참여는 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유크레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썩을 놈의 새끼들이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유크레인 전쟁이 거의 3개월이 다 돼 가면서 이 유크레인 난민들 있지 않습니까? 유크레인 난민들이 1,400만 명이나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크레인 난민들, 지금 자신의 터전을 잃고 여기저기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많은 뉴스들에서 이 뉴스를 이제 메인 뉴스 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러시아 군인 21살짜리가 전쟁을 하면서 유크레인 민간인 있지 않습니까? 비무장한 유크레인 민간인을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 사살을 해가지고 이 유크레인한테 지금 잡힌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기징역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전쟁 범죄입니다. 무장을 하지 않은 민간인들을 이렇게 사살을 하는 것은 전쟁 범죄이거든요.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21살이에요. 굉장히 어린아이입니다. 굉장히 어린아이. 진짜 화가 나고요. 사진을 봤는데 정말 애띠더라고요. 얼굴이. 그냥 어린아이 같은데 21살짜리 군인이 비무장한 민간인을 이렇게 사살을 해가지고 전쟁 범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하니까 죄를 좀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근데 그러면서 러시아 측에서는 이것은 너무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도울 방법을 찾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왔고 있네요.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전쟁 범죄를 굉장히 지금 많이 일으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덮으려고 계속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요번 전쟁으로 해가지고 얻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익은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러시아는 폭삭 망할 것 같고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미운털이 박히면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누가 러시아를 좋게 보고 있을까요? 절대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좀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사람이해야 러시아를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미운털이 박히면은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유크레인을 도와주고 있는 44개국에서 국방을 위한 2차 회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회의에서는 유크레인을 도와주는 게 세계 평화를 바로잡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세계 평화를 깨뜨리고 있는 자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푸틴. 세계 평화를 지금 깨고 있는 러시아. 이렇게 세계 평화가 깨지면서 전 세계 경제도 굉장히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 주식도 막 쪼그라들고 있는데 화가 많이 나고요. 그러면서 이 푸틴은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내 탓이 아니다. 이것은 서방 세계가 어마무시하게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내 탓이 아니다. 러시아 탓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지, 너 탓이지. 러시아 이 푸틴이 또라이 새끼야. 러시아 너네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제재가 들어간 거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식량 문제가 일어난 거고, 그리고 전 세계 곡창지대, 3대 곡창지대 하나인 유크레인을 이렇게 지금 침공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식량 문제가 일어나지. 왜 안 일어나겠니, 푸틴이 또라이 놈아. 제발 좀 빨리 이 전쟁 좀 끝내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좀 끝나고 전 세계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경제가 이렇게 좀 엄청나게 좀 상승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크레인에서는
러시아에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그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러시아는 이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격렬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제안을 한들 유크레인에서 받아줄까요? 유크레인은 그 어떤 영토도 러시아한테 빼앗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이렇게 침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물러선다고 하면은 나중에 또 침공을 합니다. 또 침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크레인에서는 끝까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유크레인을 도와주고 있는 이유도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만약 이긴다고 하면은 이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유크레인을 먹은 다음에는 또 다른 나라를 침공을 할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유크레인을 도와주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꼭 져야 합니다. 전 세계의 본보기가 되어야지만 전 세계의 평화가 다시 찾아올 거예요. 만약에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긴다. 네, 그러면 후에 러시아가 분명히 또 다른 나라를 침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무력으로 이 주변 국가들 침공을 하나둘씩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분명히 재무장을 할 것이고 네, 그러면은 전 세계 평화는 찾아오기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러시아가 벌인 이 전쟁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번 전쟁에서는 유크레인이 꼭 좀 이겨줘야 하고요. 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유크레인을 지금 도와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러시아에 있는 맥도날드가 완전히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32년 만에 이렇게 철수를 했는데 이렇게 맥도날드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스타벅스 있잖아요. 스타벅스도 러시아에서 완전 철수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스타벅스는 러시아에서 15년 만에 완벽하게 철수를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네, 스타벅스랑 맥도날드 정말 대단합니다. 네, 한 나라에서 이렇게 사업을 차려가지고 완전히 철수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이거든요. 네, 손해이지만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비판을 하면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에서 계속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사업을 계속했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더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러시아에서 빠져나오는 게 옳은 일이니까 지금 맥도날드하고 스타벅스가 하고 있는 건데 네, 역시 세계적인 기업 같습니다. 응원하고요. 응원하는 김에 오늘 맥도날드 가서 빅맥이랑 그리고 또 스타벅스 가서 커피나 좀 마셔야겠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네바에 있었던 러시아 외교관 한 명이 사임을 하면서 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일으키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끄럽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민폐를 끼치고 있는 러시아 푸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전 세계는 계속해가지고 유크레인을 잘 도와줘가지고 네, 이번 전쟁 꼭 승리로 유크레인 승리로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이 전쟁을 지지를 하는 이런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침공을 하는 게 잘하는 짓이다 라고 그렇게 지지를 하는 그런 영상들 7만여 개를 삭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폭력이다. 어떻게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지금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침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영상을 올리느냐? 이것은 전 세계에 대한 중대한 폭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러시아를 지금 응원을 한다라는 것은 폭력입니다. 폭력. 러시아랑 똑같이 하고 있는 이런 폭력이고요. 제 댓글에도 가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러시아 푸틴을 굉장히 지지를 하더라고요. 미친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차단 박아버렸습니다. 그런 댓글 올라올 때마다 짜증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프랑스에서는 칸 영화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칸 영화제에서 어느 한 여성이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오더니 갑자기 드레스를 모두 벗어 제끼고 나체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네, 나체로 시위를 했는데 이렇게 나체로 됐을 때 이 여성의 몸에
유크레인 국기 색깔을 이렇게 페인트를 하고, 네, 그리고 나를 강간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시위를 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 유크레인에서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러시아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유크레인 여성들을 강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 전쟁 범죄가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도 이런 시위가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브라질 상파울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에서 가짜 폭탄이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증오는 계속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주식시장 역시 계속 힘들어지고 있는데 러시아 영향도 지금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계속 직접적으로 고통을 겪으니까 러시아에 대한 증오는 계속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얻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분명히 이번 전쟁에서 망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는 폭삭 망할 것입니다. 망할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요.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한국에서의 방문을 마친 채 이제 일본으로 갔거든요. 네,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이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시작한 중국 보복 관세 관세죠. 네, 이 중국 보복 관세를 조만간 인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복 관세를 했는데 정작 타격을 입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트럼프가 시작을 한 중국 보복 관세 때문이에요. 네, 이것도 굉장히 큰 팩터로 네, 미국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네, 그리고 이렇게 미국 사람들 뿐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 미국 기업들도 이 보복 관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시작을 했었던 중국 보복 관세를 인한을 이제 조만간 하겠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만약에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도 네, 무력으로 맞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네,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푸틴이 하고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분명히 무력으로 네, 중국을 맞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력으로 러시아가 네, 유크레인을 침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전 세계 사람들은 러시아를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크레인을 계속 잘 도와주라는 그런 얘기죠. 네, 이번에 유크레인을 잘 도와줘가지고 러시아를 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망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네, 어쨌든 네, 바이든 대통령 계속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뉴욕에서 또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뉴욕 지하철에서 또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이 뉴욕 지하철 안에서 네, 기차 안에서 어느 한 남성이 갑자기 총을 꺼내더니 48세 어느 한 남성한테 총을 겨누고 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남성은 바로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범인은 바로 도망갔다고 해요. 네, 도주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남성은 좀 표적 살해였다고 합니다. 네, 이 남성한테만 총을 겨누고 쐈다고 해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는 총을 쏘지 않고 이렇게 좀 표적 살인을 한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찹찹하고요. 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분유 대란이 있지 않습니까? 분유가 없어가지고 네, 지금 젊은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군 수송기 있지 않습니까? 네, 군 수송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유럽에서부터 네, 분유를 7만 파운드 네, 7만 파운드 분유를 긴급 수송을 해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7만 파운드는 대략 한 33톤 네, 그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긴급으로 이렇게 좀 군사 작전처럼 분유를 유럽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분유 비상사태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만화책 거래하는 게 굉장히 또 화제가 또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미국의 DC 만화책이라고 합니다. 네, 마블 만화책이 아니라 DC 만화책이라고 하는데 이 DC 만화책 83년 전 건데 이 만화책에는 처음으로 배트맨이 등장하는 씬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 만화책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자그마치 174만 달러에 낙찰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네, 엄청납니다. 83년 된 만화책. 와, 이게 174만 달러라니. 네, 대박이고요. 부럽네요. 그러면서 이런 사연이 실린 뉴스도 올라왔고 있는데 미국에서 어느 한 40대 엄마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엄마는 교사라고 합니다. 네, 교사인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교사 봉급은 그대로고, 네, 그러다 보니까 4인 가족인데 이제 자신의 4인 가족이 먹고 살기, 이 생계가 굉장히 불안했다고 해요. 네, 불안하다 보니까 혈장 있지 않습니까? 이 혈장을 기부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혈장을 뽑으면서 한 달이면은 대략 한 40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혈장을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뽑았다고 하네요. 뭐 대략 한 12주 정도 계속 이렇게 혈장을 뽑아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가니까 아, 더 이상 이제 못 뽑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혈장을 뽑는 것은 한 달에 한 번밖에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엄마는 한 달에 몇 번이야? 네, 8번씩 이렇게 뽑았으니까 네, 분명히 몸에 이상이 있었겠죠. 네, 어쨌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화되고, 네, 그리고 임금 오르는 것은 오르기는 오르되 인플레이션만큼은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일반 사람들 삶이.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시건 있지 않습니까? 이 미시건 북부에 이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네,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네, 보니까 두 명이라고 합니다. 네, 두 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피해 난 곳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사망자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는 이상 기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미국 동부는 계속 폭염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서부는 폭설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콜로라도 같은 지역에는 뭐 폭설 같은 게 내리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상 기후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네요. 여기 캘리포니아도 밤이랑 그리고 아침에는 춥거든요. 네, 그리고 낮에는 좀 어느 정도 덥고, 네, 굉장히 이상 기후입니다. 이상 기후.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팔로스 베르데스 에스테이트에서 어느 한 절벽에서 네 명의 남녀가 추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곳에는 펜스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펜스가 없었는데 이곳에서 남녀 네 명이 추락을 해가지고 한 명이 사망을 하고 세 명이 부상을 당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오늘 새벽 4시쯤에 팔로스 벌디스 절벽에서 4명이나 추락을 했다. 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캐나다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캐나다 동부에서 엄청나게 강한 폭풍이 일었다고 합니다. 시속이 140km였다고 해요. 네, 엄청나게 강한 폭풍이 지나가면서 8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50만 명이나 정전을 겪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보면은 항상 자연재해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란에서는 공사 중이던 10층짜리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5명이 사망을 하고, 네, 그리고 80여 명이나 매몰이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빨리 구조 작업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주식 시장을 보자고요. 네, 8주 연속 계속 하락을 하다가 드디어 네,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네요. 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2.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주식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은행주들이 강력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애플도 오늘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네,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반등이죠. 네, 오랜만에 반등. 애플도 오랜만에 반등.
예, 어쨌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8주 연속 계속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에요. 예, 그러면서 다우존스는 1920년대 이 대공황 이후에 최장기 하락이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 다우존스는 대공황 이후로 최장기 하락이었다고 합니다. 예, 8주 연속 하락이니까 엄청나게 하락을 한 거죠. 예,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엄청나게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쌓아 있었던, 예, 엄청나게 자산이 부풀어졌었던 게 모두 다 거품이 꺼져버렸네요. 예, 모두 다 사라져버렸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중소기업들, 경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경영업자들 57% 정도는 미국이 내년에 경제 악화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인들 70% 정도는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투자 전문가들은 아직도 하락장은 멀었다. 네, 아직도 바닥은 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70년대 같은 이런 하락장이 올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하락은 더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기업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30년 만에 탈세계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은 세계화 아니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어져 있는, 그리고 전 세계 평화가 계속 있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시작을 했죠. 트럼프가 미국을 탈세계화했어요. 여기저기에 가입을 하고 있었던 세계적인 이런 국제 기구로부터 계속 탈세계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나토에서도 탈퇴를 하려고 하고 있었죠. 네, WHO에서도 탈퇴를 했었고, 뭐 파리 조약에서도 탈퇴를 했었고, 미국이 먼저 탈세계화를 했었습니다. 네,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외치면서 탈세계화를 했어요. 미국 경제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화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난 성장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이 트럼프 완전히 narrow minded, 네, 굉장히 짧은 생각을 가진 이 트럼프가 탈세계화를 이끌면서 미국이 먼저 탈세계화를 하면서 지금 이 지경에 온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탈세계화를 하니까 전 세계가 너도 나도 다들 탈세계화를 하고 있어요. 진짜 다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영국에서도 EU에서 빠져나왔죠. 네, 트럼프 이후에. 예, 어쨌든 트럼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가 했었던 모든 일들이 지금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 예, 트럼프가 이렇게 생각 없이 저질러 놨었던, 트럼프가 쌌던 똥들을 지금 미국 사람들이 치우고 있는 거예요. 예, 트럼프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고요. 네, 그리고 아직도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이 많죠. 예, 저는 트럼프 정말 싫습니다. 예, 트럼프 너무나 싫어요. 예, 저는 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냥 트럼프만 싫어요. 트럼프만. 예. 어쨌든 그렇고요. 예,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끝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봐. Since I'm